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우주의 반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지의 반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의 반증이란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며 외반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그러한 병입니다. 버선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무지의 반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원위 중족 관절면 각이 과다한 경우나 형발, 넓적한 발, 그리고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등이 있으며 과도하게 유연한 발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하이힐 등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또는 폭이 좁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반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의 돌출 부위 통증입니다. 즉 이 부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위와 이 부위 두 군데가 아플 경우에 신발의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며 염증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변형을 일으켜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는 교차족지가 발생하거나 관절이 탈구되기도 합니다. 무지의 반증 초기에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으시면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발은 바닥면이 딱딱한 신발일수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부 교정기를 통해 교정치료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실제 각도를 교정해주지 못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지속되고 다른 발가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지의 반증의 수술은 돌출 부위 뼈를 자르고 변형이 생긴 뼈의 각도를 교정하는 절골술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울어진 관절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 근육, 관절낭을 함께 정렬하고 교정하기 때문에 발가락 뼈의 교정뿐만 아니라 망가진 기능까지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술 후 특수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바로 보행이 가능하며 수술 후 2주 뒤에는 봉합사를 발사합니다. 이때부터 발가락 운동, 마사지 등을 통하여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해주어야 강직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간은 붕대를 감고 발가락을 고정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술 후 2, 3개월 후부터는 편안한 신발 착용이 가능하고 꽉 끼는 예쁜 신발 등은 수술 후 6개월 또는 9개월까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지의 반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